1049님께서요, 요리 꽝손인 제게 천군 마마 같은 코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꽝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실 두 분. 경기 남부의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 경기 북부의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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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2님께서요, 정재훈님 요리는 검증되진 않았지만 근자감이 넘쳐 좋습니다. 왜 검증이 안 됩니까?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재훈 약사는 오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요리를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다 하셔서 그럼요. 드셔보시고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놓으시니까 직접 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는 고기 부위 중에서 사태입니다. 사태. 네. 우리 이소연 작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재훈 약사가 사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야, 소위 이제 머리에 털라고 생애 최초로 사태를 가지고 이제 요리에 도전하신 정재훈 네. 약사의 요리가 일단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사태 정확히 어느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태는요, 이제 뒤에 볼기살 또는 앞쪽에 앞다리살, 그쪽 부위 밑에 볼기살 아래 뒷다리와 앞다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딴지와 정강이 부위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금방 머릿속에 입력이 되실 거예요. 사태에는요, 아롱사태, 뭉치사태, 앞사태, 뒷사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 다발이 모인 곳이라 이제 사실 근막을 벗겨내지 않으면 조금 질겨요. 근데 요거는 우리 삶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 부들부들하고 맛있고요. 네. 육질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육향이 좋아서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아롱사태 한 근 먹으면 소고기 한 마리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소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또 그렇죠. 대표적인 부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재훈 약사처럼 많이 먹어보지 못했거나 모를 때는 부위가 이렇게 작아서 네.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네. 제가 먹어는 많이 먹어는 봤습니다. 요리는 이번에 솔직히 처음. 아, 요리는 처음. 네. 먹어는 봤는데 그냥 사태인지 모르고 먹었다. 네. 요리는 처음이다. 자, 네. 소고기 사태, 돼지고기 사태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맛의 네, 차이? 있습니다. 일단은 맛 차이가 있습니다. 소고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질기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돼지고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합니다. 그리고 일단 육향이 돼지고기 사태는 굉장히 은은한 반면에 색깔로도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요. 아롱사태는 우리가 아롱아롱하다 그래서 아롱사태예요. 힘줄과 근막과 그 살코기 부분이 아롱아롱 이렇게 달려있다 그래서 아롱사태인데. 이게 장아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국말 처음 배운 외국인한테 이게 아롱아롱해서 아롱사태입니다 하면 맞죠. 잘 몰라요. What? 그렇죠. 그리고 근데 돼지고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롱사태보다는 훨씬 더 색이 연하고요. 그다음에 육향이 연하긴 한데 요거는 삶았을 때 굉장히 빨리 익혀집니다. 그리고 삶았을 때 결결이 찢어지는 것들이 아롱사태보다는 조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가격면에서 돼지고기 사태가 훨씬 더 싸요. 네.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 갈비를 드실 때 돼지고기 사태를 약간 저면서 같이 접붙여서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약간 그렇죠. 그게 다 갈비는 아니고 네. 사태를 살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짝, 살짝. 갈비라고 속아서 먹을 정도면 맛있는 고기다. 맛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재훈 약사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영양 성분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고기의 어떤 부위들마다 지방이 많은 부위가 있고 단백질 네. 많은 부위가 여러 가지 어떤 성분들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사태 어떻습니까? 사태. 일단 저 사태가 어원이 뭔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여튼 참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학 네. 나오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국말. 하여튼 아, 있어요. 제가, 그쪽 네. 스타일들이 뭐 하나 이렇게 네. 명제를 주면 하여튼 다 찾아봅니다. 근데 일단 그 그쪽으로. 일주일 전에 저는 좀 잊어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사태가 뭔지 몰랐고 아, 이런 사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올 줄은 몰랐는데 네. 자 찾아보시고 공부해 오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부분 좀 알려주세요. 삿에서 나왔다는 거죠. 삿. 삿. 네, 그러면 삿 하면은 사타구니 네, 그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사이. 다리 사이. 아래. 그러니까 네. 이제 그쪽에 있는 부위거든요, 이게. 아. 네. 그래서 얘가 삭 되시죠. 네. 사타구니의 그 삿에서 나와서 사태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오.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예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걷거나 그쵸? 서 있을 때 네. 제일 많이 쓰이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손을 이제 네 발로 지탱을 하니까 네. 앞에 사태, 뒷사태, 앞사태, 뒷사태가 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
이니만큼 여기에 지방이 없습니다. 일단 영양에. 아, 그렇죠. 네.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전체 근육의 50% 이상이 이 허벅지하고 엉덩이, 이 저 내전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안쪽 이쪽에 다 있다는 건데. 맞아요. 네, 네, 네. 그 전부 단백질이에요. 전부 단백질.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단백질인데. 고기가 빨갛겠네요. 그렇죠. 완전 네. 빨갛고. 그런데 아... 네. 이제 아롱사태 같은 경우는 촘촘히 박혀 있는 게 지방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힘줄, 근막이라든지 힘줄 같은. 근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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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또... 너무 좋죠. 오, 네. 좋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수육을 먹는다 그러면 사태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태 하셨나요? 아롱사태 했는데요. 아, 그거 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 만약에 뭉치사태로 했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져요. 뭉치사태 같은 경우에는 뒷사태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볼기살 아래쪽에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솜사탕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뭉치살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아롱사태보다는 부들부들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태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뭉치사태 가지고 사태찜을 아, 같이 하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돼지 사태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보다 더 부드럽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육질적으로.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돼지가 소보다 더 어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도축될 네, 때 네, 사육해가지고 아. 잡을 때까지 기간이 돼지는 6개월이 안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닭하고 돼지가 맞아. 1년이 채 안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어린 거를 이제 잡아서 먹는 거여가지고 네.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요. 소도 요즘에 소들이 저랑 똑같아요. 예? 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태는 많이 질겼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 사태가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그 근막이나 힘줄만 제거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주 옛날에는 네. 이 그 사냥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뭐 충청도다 강원도다 이걸 해를 돌아가면서 사냥 지역을 열어줬는데 제 아버지가 사냥을 하셔서 그때 이제 노루를 그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네. 얼마나 기대가 돼요. 거기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야생 동물들이라 이 지방이 거의 없고 맞아요. 살이 막 빡빡해가지고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가 굉장히 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 아롱사태 뭐 뭉치사태 사태는 그래도 식감이 좀 그 정도는 맞아요. 아니잖아요. 식감이 굉장히 뭐랄까요 쫀득쫀득하면서도 쫄깃쫄깃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아, 약간 치아 저작근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사태 부위거든요. 그래서 사태 부위는 되도록 물과 친합니다. 수육 많이 하고요. 네. 장조림 많이 하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끓여서 그 국물에다가 뭘 많이 이용하는 걸 많이 하죠. 맞아, 장조림. 장조림을 네. 입고 있었네. 네. 자, 오늘의 요리 재료 소와 돼지의 다리살을 이야기하는 사태. 이 사태를 어떤 요리를 해 먹어볼까요? 아, 저는 아주 정말 기본적인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네. 아롱사태 콩나물 무침입니다. 아, 사태로 콩나물을 무쳐요? 아니죠. 아롱사태 수육은 해놓고 네. 콩나물 무친 걸 옆에 놓고 싸먹는 거죠. 아, 콩나물로? 네. 아, 기가 막혀. 네. 냉장고에 지금 콩나물 한 봉지 지금 남아있었는데. 아, 네. 일단 아롱사태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롱사태는 네. 근막만 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육점에서 근막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제거를 해 주시거든요. 네. 만약에 근막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연육이 되도록 만들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 장맛 나는 그 맛나니 재료를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만한 다시팩에다가요. 대파 잎, 대파 뿌리, 황태채 몇 개 넣으세요. 그럼 네. 훨씬 더 구수하거든요. 그리고 청양고추 꼭 넣으셔야 되고요. 양파 꼭 넣어야 됩니다. 양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냄비에다가 단맛 다 있네요, 네, 냄비에다가 물을 받고 팔팔팔 끓으면 그걸 집어넣고 팔팔 끓입니다. 끓을 때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같이 넣어요, 사태를. 왜냐? 국물까지 먹을 때는 고기를 처음부터 넣고요. 네. 나중에 국물을 안 먹고 건지만 먹을 때는 나중에 넣거든요. 끓은 다음에 넣는데. 네, 근데 이건 처음부터 같이 넣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롱사태가 충분하게 끓여지면 건져요. 건지고 나서 그 국물은 뭘 하느냐. 그 면보를 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시팩을 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뜨겁잖아요. 네. 콩나물을 살짝 데쳐냅니다. 아, 그 고기 국물에다가? 네. 콩나물 오. 살짝 데쳐내서 거기에다가 찬물에 한번 살짝만 헹구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아작아작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얇게 당근채 썰고 양파채 썰어서 연겨자 조금 넣고 아까 콩나물 데친 물 있죠? 네. 그거 조금 넣은 다음에 간장, 식초, 매실청 이렇게 넣고 아주 풍성하게 좀 만드는데
나는 고춧가루 끼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고춧가루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장.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콩나물, 대파, 당근, 양파에다가 버무려요. 그리고 아롱사태를 슬라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 점씩 넣고 싸 먹습니다. 제가 인별에다가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네. 너무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 네. 콩나물이 참 서민 음식인데 그렇죠. 이게 네. 정말 고급 음식인 소고기 사탕 안 났을 때.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 씹히는 식감이 쫄깃쫄깃 아작아작 막 이렇게. 궁합이 맞아요. 빈부격차의 시대에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됨을 느끼는 그럼요. 콩나물과 소고기 사태의 만남. 네. 딱 얘기 듣는 순간 아 이거 소주각인데 딱 느낌이. 더군다나 이런 음식은 밤보다 해가 있을 때. 그렇죠. 해가 낮, 있을 때. 아 낮이야 하면서 네. 한 잔 쪽 하면서 아 맛있습니다. 자 경기 남부로 갑니다. 일주일 전에 사태를 알게 된 경기 남부는 과연 어떻게 사태 요리를 만들어 오셨을까요? 저 일주일 동안 정말 사태에 대한 연구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네. 집에서 뭐라 안 합니까? 사태만 계속 그래도 네. 아 이런 사태가 있냐고 계속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사태 부위 특히 아롱 사태는요 그대로 육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육회로? 네. 아 맛있죠 육회도. 근데 일단 경기 남부에서 저희가 아롱 사태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싸거든요. 비싸다. 네, 그래서 그냥 사태를 씁니다. 그냥 사태. 사태를 써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무슨 고기를 직접 도축한 거를 신선한 걸 산 건 아니고 신선한 거지만 마트에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네. 육회로 먹기는 부담이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집에서 뭐 이렇게 토치 있는 분들은 토치로 하시면 좋지만 전 집에 토치가 없으니까 팬에다가 기름 살짝만 두르시고 팬에 겉에만 구워줍니다. 겉에만 살짝 굽듯이. 네. 네. 왜냐하면 고기에서 어떤 세균 오염이 되는 부분은 겉부분이에요. 겉면이죠. 그래서 그 겉면을 확실하게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썰어요. 썰어. 네, 그럼 썰으면 속은 안 익었어요. 안 익었죠. 속은 안 익은 상태에서 육회처럼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는데 중간 중간에 근막이나 이제 그 힘줄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그거는 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칼로 미리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도려내시고 드시면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스테이크식으로 먹는 거네요. 그렇죠. 오. 거의 레어로 드시는 건데 레어로. 살짝 거기서 더 익히셔도. 의외로 연하고 맛있어요. 제가 최근에 네. 빠진 건데 이제 오일보다 버터는 어떻습니까? 버터. 버터를 구울 때 사용하시는 건 괜찮고요. 네. 네. 버터를 발라서 하고 오면 괜찮아요. 발라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아롱사태가 그렇게 먹으면은 안에가 완전히 레어면은 안 익혀졌기 때문에 씹을 때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뭉치사태를 하시면 됩니다. 뭉치사태. 뭉치사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육거리 먹을 때 육회 부분이나 아니면 그 고기 부분으로 많이 드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뭉치사태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남부가 네. 이런 우연의 어떤 발견 같은 게 있는 게 네. 아롱 사태는 비싸서 못 먹겠어서 그냥 사태를 샀는데 그게 마침 레어하게 먹었더니 네. 맛있더라. 네. 그게 바로 뭉치사태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정말 경기 남부는 요리를 위해 태어난 지역이에요. 그냥 대충 해도 이게 뭐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네. 맞아. 아 근데 대단한데요. 그 버터 말씀하셨잖아요. 버터도 네. 좋은데 이게 의외로 사태가 근육이 저 이렇게 단백질만 많은 부위잖아요. 네. 올리브유를 뿌려주시면 올리브유 이게 저 풀밭에서 놀던 그 소하고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이 잘 올라. 한쪽은 콩나물, 네. 한쪽은 올리브유와 맞물리는. 자, 이 사태로 주로 많이 해먹는 게 장조림입니다.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참 어머님이 이 장조림 많이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가끔 보면 이게 퍽퍽할 때가 있거든요. 질기죠. 질기고. 네, 고기가 안 찢기죠. 이걸 어떻게 네.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요. 딱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염분은 나중에 넣어랍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사태한다 그러면 어설프게 끓이고 난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간장 붓고 양념하고 끓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염분이 고기에 배이게 되면 고기가 익히기도 전에 염분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트륨이 딱딱하게 지거든요. 단백질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질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고기가 삶아지고 나서 젓가락이나 꼬치로 찔렀을 때 속까지 쑥 들어간다. 그때 이제 국물에다가 양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우르르 한 15분 정도만 끓이시면 아주 간이 알맞고 짭조름하고 맛있는 장조림이 만들어집니다. 야, 제가 가끔 이 코너에서 알게 된 요리팁을 저희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거든요. 네. 엄마 이렇게 하면 맛있대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세요. 네. 야 이제 못해 늙어서 네가 해. 원래는 이 질긴 부위 요리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오랫동안 낮은 온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높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면 사실 이제 고기가 더 질겨지니까요. 그렇죠. 해산물도 이렇게 물에다 오래 넣으면 이게 질겨지듯이. 한 7, 80도 정도로 오랜 시간을 조리를 하면 콜라겐이 다 풀려가지고 젤리처럼 되면서 더 연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팁이네요. 네. 네. 진작에 알려주셨으면 노원역 정고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의 재료는 듣기만 해도 맛있는 재료 사태였습니다. 경기 북부의 이보은 요리연구가, 경기 남부의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